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산타리오입니다. 오늘은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오늘 온 곳은 전라북도 순창군의 무직산입니다. 무직산.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금평교입니다. 금평교. 무직산은 578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정상 부근에 가면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뭐 그리 험하거나 코스가 뭐 길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 개념으로 오늘 한번 좀 산을 타보려고 왔습니다. 그럼 코스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위치가 여기 금평교고요. 금평교 여기서 이렇게 옥새바위를 지나서 요 부근에 이제 그 전망대에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한반도 지형이고요. 이렇게 쭉 갔다가 수변 산책로, 공룡 발자국도 있네요. 이렇게 수변 산책로를 따라서 현 위치 금평교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되겠고요. 총 한 7km 정도의 소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는 출발하겠습니다.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친절한 벤치가 4개가 놓여져 있네요. 가볍게 패스. 벤치를 지나자마자 아주 웅장한 바위가 딱 나타나는데 이게 옥새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첫 조망터인가 봅니다. 조금 더 가볼까요? 저기 지금 또 바위가 보이는데 여기가 옥새바위인 것 같아요.
글쎄요, 이게 억새처럼 생긴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억새바위를 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. 크긴 엄청 크네. 아, 거대하고 아주 웅장합니다. 아까 전면에서는 옥새 모양을 못 봤는데 지나오면서 뒷모습을 보니까 옥새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저기가 아마 무직산 정상이고 저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내려갔다가 여기 수변길로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하는 것 같아요. 엄청 크고 웅장한 바위가 또 있습니다. 네, 나무 데크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기가 한반도 지형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. 시원하다. 자, 그럼 한번 밑에를 한번 내려다 볼까요? 아,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반도 지형하고 비슷한 모습이죠. 이쪽 전라남도 서해안 쪽에 끄트머리만 좀 길게 나오고 저쪽 포항 쪽에 꼬리만 조금 돌출되어 있으면 영락없는 한반도 지형일 텐데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이 전라북도 순천 쪽에 강천산이 유명하죠. 강천산 그리고 책예산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데입니다. 순창에 있는 산은 오늘 무직산이 처음이네요. 멋집니다. 이제 저기가 아마 무직산 정상인 것 같아요. 능선을 타고 저기 뭐 구름다리는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지금 있는데 거기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요 강변 따라서 수변도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저쪽 마을로 원점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
갈림길이 나오네요. 금평에서 2.25km 왔고 무직산 정상까지는 400m 남았습니다. 계속해서 렛츠고. 아, 무직산 정상석이 보입니다. 일단 금지가 돼 있다고 어제 올라오신 분이 그러시는데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어제도 한 대여섯 분 올라가셨다 내려가셨어요. 아, 오늘도 한 대여섯 분 내려가셨습니다. 오, 아주 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. 부처바위? 부처바위?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맞고. 여기 등산로에서 약간 비켜난 데인데, 여기 조망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좋다, 멋지다. 여기 무직산에는 유독 묘가 많네요. 이제 산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변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총 2시간 반이 걸렸네요. 2시간 반. 수변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, 가만 있어봐라. 포장된 녹록길을 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왼쪽에는 논이고 오른쪽은 하천입니다. 요 포장된 녹록길을 좀 걸어가야 됩니다. 지금 계속해서 시멘트 포장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가 무직산 정상이네요. 로켓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
녹록길을 한 10분 정도 걸어왔고요. 지금부터 이제 수변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길을 한 2km 정도 계속 걸어가면 아까 주차해 놓은 그 원점으로 회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좋다. 아, 바람이 좀 차갑긴 한데 너무 맑고 화창한 날이고요. 또 시냇물도 또 졸졸졸졸 물소리 너무 청량하게 들리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오늘 무직산 산행입니다. 현 위치가 공룡 발자국. 근데 지금 내려가지는 못하네요. 네, 패스하겠습니다. 지금 수변길을 걷고 있는데요. 파란 아주 옥색 물빛에 그 주변 경관이 아주 뭐 그림입니다. 그림 멋집니다. 아주 아주 숨은 명소입니다. 숨은 명소. 아주 너무 멋진데 의외로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, 지금까지. 저 바위가 옥쇠바위입니다, 옥쇠바위. 와, 태극길이 겁나게 지금 잘 놓여져 있습니다. 완전히 테크로드입니다. 테크로드. 아, 좋다. 멋진 소나무들도 많고 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. 아마 옛날에는 신선들이 논이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산세가 수려하고 물도 맑고 주변 경관이 모르겠어요. 하늘이 오늘 너무 파래서 그런지 너무 좋게 보이네요, 진짜. 100m만 더 가면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. 오늘 전북 순창군의 무직산 7km에 3시간 걸렸습니다.
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. 총 산행 거리는 한 5km, 그리고 2시간 30분, 그리고 이제 수변길을 한 2km, 그리고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요. 아,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적당히 볼거리도 있고 길도 너무 잘 나 있고, 저처럼 프로도 아니고 아주 초보도 아닌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 등산하기 딱 좋은 아주 좋은 산입니다. 아주 진짜 오늘 힐링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고요, 다음 산행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